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점수를 받는가? 미국 교육 과정 진행하는 학생들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떻게 10개, 14개를 받는가? 일단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G9, 그레이드 8학년 이 정도가 이제 중학교이거든요. 여기까지 미국 교육 과정 시스템상으로는.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8학년 때 이제 지오메트리를 듣죠. 그럼 이제 9학년 때 알지브라 2를 듣습니다.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은 뭐 프리케를 듣는 학생들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알지브라 2를 많이 듣습니다. 알지브라 2 다음에 학생들 그다음 이제 공부하는 게 뭘까요? 이게 프리칼큘러스를 공부를 하죠.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1년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G10에 가서 프리칼큘러스를 공부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보통 이제 9학년 때 이제 잉글리시, 알지브라 2, 바이오, 월드 히스토리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거 보통 네 과목을 주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9학년 때는 요거를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고 G10에 갔어요. G10에 갔는데 G10에서 이제 G9에서 레귤러나 아널스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이 점수를 잘 받았어요. A+를 받으면 학교에서 이제 보통 policy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 레귤러 바이오에서 A 나왔으니까 G10에서 AP 바이오 들어도 돼. 그 다음에 월드 히스토리 너잘 받았으니까 AP 월드 히스토리 들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10학년 때 조금 더 잘하면은 학생들이 AP 이콘까지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좀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서 English, Pre-Cal, Regular 또는 Honors Chemistry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교과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1년은 열심히 듣습니다. 1년 열심히 듣고 시험 치고 나서 1년 뒤에 거의 한 이제 10학년 2학기 한 5월달쯤에 뭐 하면 되느냐? AP 1년 공부했으니까 AP 바이오, 월드 히스토리, 마이크로 이콘, 매크로 이콘 치면은 뭐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요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1학년이 됐어요. 11학년이 돼서 잉글리시를 좀 잘했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성적이 나왔네요. 그럼 랭귀지 앤 컴포지션 학교에서 너 들어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AP 프리칼큘러스 성적 잘 받았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AP 칼큘러스를 듣게 해주는 것도 있고 만약에 성적이 잘안 나오면 학생들한테 야 칼큘러스는 안 되니까 그다음에 11 매스랑 뭐 이런 뭐 교과목들이 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성적을 잘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프리켈에서 AP 칼큘러스 B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레귤러 아널스에서 고등 교과 과정으로 케미스트리를 들었죠. 1년을 열심히 들어가지고 성적이 잘 받았어. 그러면 너 되게 잘했네. 그러면 대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AP 케미스트리 수업 들어도 돼. 이게 수강 신청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피직스와 보통 AP 사이코까지 들을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GPA가 AAA 나오고 성적 잘 받고 선생님하고 관계 잘돼 있고 학원 프로그램 적절하게 인용을 해가지고 표준화 점수 뭐 SAT도 공부해서 보고 그다음에 AP 랭귀지 컴포지션 공부했죠? 그럼 바로 그해 1년 공부하고 랭앤 컴포지션 시험 치는 거예요. 칼비시 공부했죠? 그해 마지막 2학기 5월 달에 칼비시 공부 시험 치는 겁니다. 5점 받는 거죠. 케미스트리 공부했죠? AP 케미스트리 시험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AP 케미스트리는 결국에는 레귤러 케미스트리랑 AP 케미스트리를 2년 공부하고 AP 케미스트리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2년 공부하고 AP 케미스트리를 시험 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AP 사이코는 선이수 과목이 없기 때문에 1년 공부하고 바로 시험 칠 수가 있습니다. 점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학년 돼서 똑같습니다. Language and Composition 그 다음에 더 높은 Literature and Composition 예, 듣고요. 그 다음에 Stat 듣고 그 다음에 Physics 듣는 거죠. Regular Physics 들었으니까 뭐 듣나요? AP Physics 1 듣는 거죠. 그리고 AP CGMP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비교 정치학 수업을 들을 수가 있죠. 사회과학 계열은 선이수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AP Lit, Stat, Physics 1. 근데 여기서 각 과목이 더 추가가 돼 있네요. 자, Physics는 총 뭐, 나중에 이제 그 컬리지 보드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Physics는 총네 과목이 있습니다. Physics 1은 기계 역학, 뭐 예를 들어 힘이 어쩌고 저쩌고, 마찰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들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hysics 2가 또 있습니다. 그걸 또 1년을 보통 배우는데, 그거는 이제 전자기. 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직스 C는 1에서 C는 캘큘러스입니다. 미적분을 활용해가지고 기계 역학하는 거, 뭐 가속도의 뭐 순간 속도를 구하는 거 이런 것들, 메카닉 E&M. 그럼 학생들 보통 어떻게 하느냐?
피직스 1을 듣고 그 전에 캘큘러스 BC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피직스 1을 들었고 캘큘러스 BC를 들으니까 학생들 바로 뭐를 준비할 수 있느냐? 학교에서 내가 피직스 2나 C를 안 들어도 학원 프로그램을 잠깐 이용하면은 피직스 1과 CEM 메커닉이나 ENM을 바로 공부해서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CGMP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5월 달에 시험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교과 과정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때 공부해서 시험만 봐주면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AP를 한 14개 정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총몇 개인가 헤아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네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 이렇게 하면은 뭐 AP 뭐 14개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상위권 대학 가는 학생들 제가 트랜스크립트를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 근데